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에 이어 뉴욕에서의 일정을 이어갔습니다. 유엔 사무국에서는 안토니오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과 약 30분간 면담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건립부터 유엔 창립 시기와 맥을 같이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유엔의 역사라고 소개했고, 이에 구테레시 총장은 한국은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모범적이고 환상적인 파트너라고 화답했습니다. 특히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언급한 약자 복지, 약자 경제의 글로벌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, 구테레시 총장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ODA,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한 국제 협력 증진에 대해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. 구테레시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연설은 저희가 가진 생각과 전략,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.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들어보니 지금 당장 유엔 사무총장 하셔도 손색이 없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하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, 이에 구테레시 총장은 유엔을 믿어도 된다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안보리 차원에서 명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앞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의 오찬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금융기구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후 뉴욕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만났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70주년을 앞두고 있고 양국은 동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양국 경제 협력은 더 긴밀해지고 한미 FTA는 올해로 벌써 10살이 넘었습니다. 저는 취임 직후 아시아 첫 순방지로 서울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과 내년도 70주년이 되는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또 뉴욕 한인 동포의 활약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한인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미 당국의 관심을 촉구하고 혐오 범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TV 최영은입니다.